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시즌 4 시즌 4 와 이게 벌써 한 지가 1년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시즌 4 맵 탐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시즌 4 맵 탐방을 하려 하는데 오늘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맵에 어떤 맵들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녹화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같이 할 친구는 빠밤빠밤빠밤 와. 뭐야? 여기서 나타나네요. 라테. 오늘 게스트는 라테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테야. 예. 이 맵 다 기억나? 아마랍니다. 큰일 났네요. 일단은 지금 워프를 치면 좀 많이 나와요. 보이죠? 뭐 이 연구실 같이 있는 곳 구란동 기라티나 기발라라. 어쨌든 저 한국어를 좀 많이 못해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워프 중에 너랑 나 다섯 군데씩 갈 거야. 너가 다섯 개 정하고 나도 다섯 개 정하고 그리고 시청자가 두 개를 정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나는 하나 벌써 골랐어. 뭐요? 여기 마을. 아우. 여러분 이 맵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맵이 왜 뭐냐면 여기서 오큐를 처음 만나거든요. 오큐가 멤버된 초기입니다. 이 숲에서 오큐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와요.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마을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오큐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야, 얘 멤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네. 라티야, 너 하나 골랐니? 저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시험실 지하 10층. 실험실. 네, 실험실 지하 10층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TP 라테로 할게요. 자, 여기인데 여기가 뭐 했던 곳이지? 여기 기억났어. 여기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여기 기억났어. 와, 여러분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이냐? 여기서 그 악당 만나거든요. 그 그란동 가지고 있고 여기 그란동에 갇혀 있고 악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패스할게요. 악당 이름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간부급을 만나요.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지가르데를 복제합니다. 맞나? 아마도. 네, 아마도.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뭐가 있냐? 나무 도끼로 되어 있네. 이거 원래 그거거든요. 그 뭐야? 지가르데 큐브. 그래, 지가르데 큐브. 코어. 그거 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불더니가 만들었어요. 워프. 여기... 그러면 저는 다른 데 가 볼게요. 저 아까 전에 그 실험실 1 2 3 4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실험실 1, 2, 3 여기 TP 봐. 여기 의외로 괜찮아요. 여기 철도가 이렇게 쫙 깔려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쭉 나오면서 공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여기 메가링이야 이거 컨테이너 벨트. 메가링 반지 같지만 메가링입니다. 이것도 잘 만들었죠. 나름 신경 써서 잘 만든 곳인 것 같아요. 자, 라테야 세 번째 가자. TP 라테. 이거 시즌 맞네. 시즌 4의 마지막 장면에 불던이 처음 등장하는 장소. 아 맞네, 불던이가 처음 등장한 장소 맞네. 아 여기네. 여기 어서 타세요. 맞아, 불던이가 발령기로 여기 얼른 타세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타잖아. 여러분 이쪽에 타세요 빨리. 자, 이번에 내 차례인가? 뮤츠 무뚜껴? 저 뭐야? 뮤츠 무뚜껴? 뭐지 이건? 뭐야? 건축물이 안 이뻐요. 패스할게요. 워프 하늘기둥 갈게요. 여긴 뭐지? 아, 여기 난천 만나잖아. 맞아요. 아 맞네. 여기서 난천을 만나요. 난천이랑 만나서 난천이랑 배틀을 하고 난천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장소. 자, 다음 가자. 골라놨습니다. 어디야? 제가 지은 거. 히히힝 11이요. 어? 이름이 히히힝 11이라고? 진짜 너답게 지었네? 이름 자체가 라테스럽네요. 라테가 지은 것처럼. 뭐야 이거? 야! 말도 안 돼! 와, 여러분! 여기 아시나요? 잠시만. 안 돼, 다크니스. 다크니스가 아니라 다크라이. 다크니스래. 다크니스.
야, 여러분. 이렇게 라떼가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 와. 안돼, 도와줘. 여기서 이렇게 라떼가 갇혀 있고 라떼를 풀려는 순간에 인간형 따라큐가 이거 레버를 딱 내려가지고 이게 다 깨지는데 다크라이가 위치를 사삭 바꿔가지고 라테를 대신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와 미쳤다. 여기 야 여기 제일 추억이다. 여기 잘 지었다. 진짜 인정. 누가 지었지? 우리 라테. 와 야 문도 아직도 열려있네. 문 깨야지. 내가 여기서 따라큐를 이겨버렸죠. 그렇지 그렇지. 워프 갇히는 곳? 갇히는 곳? 이게 뭐지? 어 뭐야 진짜 갇혀있네? 아니 뭐야? 아 잠시만 에? 살려주세요. 뭐야 진짜 갇혀있네요? 뭐하는 데지? 아 아까 봤던 데구나. 아 여기 무치무치무치무뚜뀨 이렇게 돼있었던 그건가? 맞죠? 어 여긴가 보네. 여기가 여긴가 보네요. 아 그렇구만. 그럼 그렇구만. 여기 버리고 다른 데 가자. 여러분 마지막 그냥 우리 녹화 분량 다 나왔거든 솔직히 말하면. 으흠 아닌가 아직 안 나오나?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두 개 더 하자. 두 개 여러분 추천 받아요. 추천 여러분이 가장 한곳 갈게요. 지금부터는 라테랑 저는 그만하고 원래 다섯 개씩 갈라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시청자분들이 가자는 곳 갈게요. 어디 갈까? 해적기지? 해적기지인 듯 기지 아닌 듯 기지 같은 너? 그 에? 그런 데가 있어? 해적? 뭐야? 뭐 하는데 여기? 아! 아 여기서 해적 만나구나. 기억난다. 아. 어 여기 지하 동굴 있는 거 알아요? 오 하나도 안 보여. 짜잔! 아 이렇게 레지들이 갇혀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아 기억난다. 방사는 레지들이잖아 얘네 다. 맞아요. 아 기억나. 여기서 이제 해적이랑 지상인들이 협력한 걸 알게 되잖아. 얘네가 동맹을 맺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장소였죠. 자 다음 마지막 이벨타르 가지. 이벨타르 갈게요. 이벨타르 동굴? 여기 말하는 거죠? 라테야 일로 와봐. 아 여기서 내가 이러고 숨어있잖아. 맞아 여기 다 같이 이러고 숨어있음. 그리고 기라티나가 들어와서 이제 기라티나 덮치는? 맞나? 이벨타르. 아 기라티나인데 이벨타르. 네 이벨타르 이름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즌4 외탐방을 해봤는데 기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다 기억이 나네요. 막상 와보니까 나름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 영상 반응이 좋으시 시즌3를 가져올까 했지만 시즌3는 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탐방은 오늘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